한국사람은 유튜브는 세계를 엿보는 조그만 팀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경험과 기쁨, 역경, 뉴스와 역사까지 열심히 드러내는 거대한 책입니다. 오늘 우린 새로운 아침을 맞고 아무도 앞서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나갈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 유튜브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한 사람이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플랫폼인 국제유튜브연맹은 오늘 이렇게 탄생합니다. 국제유튜버들은 먼저 시작했다고 먼저 하지 않습니다. 먼저 시작한 만큼 우리는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의 첫걸음을 함께합니다. 어제는 오늘을 바치는 기준도이고 내일은 오늘을 끌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양측 아래 함께할 것입니다. 연결되고 자유롭고 신뢰와 함께합니다. 유튜버는 궁극의 자유를 지향합니다. 근본의 가치를 두고 행동합니다. 유튜버는 궁극의 자유로움을 통해 최고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유이자 신필책에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맑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 원칙 안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음이 유이자 신필책.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은 그 마음이 밝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본이 서면 길이 열린다 했습니다. 유튜버들에게 근본은 사람을 향하고 자유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절실함에 나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세상과 사람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되는 국제유튜버연맹은 전 세계 유튜버들이 함께 지향점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유튜버들의 모임 국제유튜브연맹은 전세계 모든 유튜버들의 마음을 담아 한국에서 창립됨을 알립니다. 발전은 늘 새롭게 시작한 일입니다. 2009년 7월 1일 국제유튜브연맹 회원이던 본부와 각 국가집으로 구성됩니다. 연맹 본부는 한국에 두고 사무국은 둡니다. 국제유튜브연맹 한국지부의 조직은 각 지역 및 특수목적 유튜버 사관학교입니다. 국제유튜브연맹의 대표는 반태석, 부대표는 장영숙, 사무총장은 김용근. 국제유튜브연맹의 사명은 국제유튜브연맹은 전세계 유튜버들과 연결되고 함께 소통하며 온 세상에 기여하고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즐거운 일을 합니다. 국제적 약자의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건강한 식의주에 대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국제유튜브연맹의 주요 사업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는 온 사회에 기여하다는 캐치프레이즈로 국내외 유튜버 볼런투어를 진행합니다. 볼런투어는 봉사활동과 여행을 결합한 그런 활동을 할 것이고 더불어 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는 유튜버 10만 교육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관학교에서 유튜버들 많이 양성하시는 거고요. 함께 즐거움은 유튜버 컨퍼런스 및 캠프를 진행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 세 가지만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안에 무수한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국제 유튜브 연맹 회원들은 어제 임명을 받았던 모든 회원들과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국제 유튜브 연맹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